많이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1일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오, 1시 18분이네요. 자, 오늘 그 동상은 이동 패턴 현상입니다. 아, 20243. 오늘은 자, 오늘은 204일선 패턴, 많은 동작 올려드렸던 것 같고, 60204일선 패턴, 아마 요거는, 이동 패턴에서는 첫강인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첫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주가가, 이게 204일선이 204일선, 그죠? 와, 바람이 장난이야. 주가가 이렇게 훅 올라요. 그죠? 오르면은, 오,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 이거. 바람이 너무 무서워. 이 주가가 한번 들었다 놓습니다. 들었다 놓으면은, 이 옆에 상태에 있던 이 60선이, 그죠? 60선이, 주가가 들었다 내려오면은 여기 204일선이거든요. 내려오면은 얘는 내려와도 얘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골든이 나요. 골든. 네? 골든이 나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골든 난 상태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60선을 돌파하는 요 신호가 떴을 때가 이제 급속 구간 봉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그, 요 역할은, 요걸 골든랜드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요 역할은, 요게 데드일 때, 데드일 땐 절대 계속 못 가요. 들었다 놓으면서 고래 대가리를 만들면서 얘를 들어 올리죠. 그러면서, 요거는 2평은 60을 생각했을 때 모든 게 같아요. 오입도 그렇고, 맥락은 같습니다. 맥락은. 요거를 240,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 패턴에 대해서. 60, 240, 요거 240을 200선으로, 놓고 보셔도 편합니다. 200선으로, 20, 200선으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 69. 이 편한 대로. 큰 차이는 없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여튼, 맥락은 같다. 요게 이제 60선이고, 요게 이제 240선이나 뭐 200선. 오늘 강의는 그냥 200선으로 깔았어요. 깔고 했는데, 원리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자, 어렵게 돌파된, 60선을 다시 되드시킬까요? 주가가 이렇게, 여기 물려, 세력이 물렸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게 세력이 물린 거잖아, 이 구간에, 그죠? 그러고서 골든을 냈는데, 이거를 만약에 주가를 빼버리면 얘가 달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완전 초박살이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다시 이 고래대가 이용해서 다시 주가 상승시키려 할 겁니다. 그죠? 그죠? 이게 세력신법이죠. 자, 그랬을 때 반드시 얘들은 60선, 이 골든난 60선을 돌파를 시켜야 돼요. 이 주가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때 여러분들 포지션이 어떤 데냐면은,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요게 이제 60선이 되고, 요게 240선이 되는 거예요. 주가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죠.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때 60선의 방향은 지금 위로 돌돌이 난 상태에서 위로 틀었잖아요. 그죠? 틀었으니까
이건 계속 방향 위죠. 60선이. 그러니까 주가는 우상향이라는 거죠. 자, 그때 요때 포지션이 주가가 240선에 최대한 근접하거나 터치한 놈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터치된 놈, 터치된 놈이 60선을 뚫을 때,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 자, 요거를 한번 갔다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상승 오파를 하고 다녀놓은 게 있어요. 요때는 이 이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터치를 안 해요. 여기서 60선을 깼다가 다시 그냥 60선 그냥 돌파하면 하거든요. 이걸 오늘 시간이 없어요. 너무 고점 갔지 왔대, 갔다 왔기 때문에 240선으로 내려온다는 자체가 이건 쓰레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 주가가 이 정도 뭐 1, 2파 정도만 내려왔을 때 이렇게 찍고 다시 또는 요게 포인트다. 요거를 최대한 240선을 200선 또는 200선 터치하거나 최대한 붙였다가 올라가는 거죠. 요게 요때 또 60선 돌파해야 되는데 요때 거래량이 실려준 게 좋다. 거래량이 뭐 그냥 좀 있는 게 좋겠죠. 거래 대금과 대금과 거래량이 좀 있는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이다.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우리 다시 이거 골드를 살려낼래 라는 세력의 의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거래량과 대금으로 조금 약간 표현이 되겠죠. 봉을 보면 아 저건 좀 오늘 돈지 좀 했구나 이런 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봉. 최근에도 그런 봉이 좀 있었고요. 자주 안 나와요. 왜 자주 안 나와. 그냥 요때 그 돌아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60선 요게 200 또는 240선 그냥 편한 240선 62사 패턴이죠. 20200선 62사 패턴 2024 패턴, 이건 6024 패턴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때 요 이격이 그죠? 크지 않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야 되고, 이격이 크다는 것은 여기서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게 벌써 이걸 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까지 오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런 놈은 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건 많이 벌어졌다는 거. 그런 거는 여길 돌파, 그냥 돌파. 단순하게.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 그래서, 이 골드된 이후에서의 요 거리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게 이격이 작다는 거고, 그것은 최근에 올랐다 내려왔다는 의미겠죠. 우리 이격이 크지 않다는 것은. 그런 종목이, 한두 살이 핫했던 놈들, 그죠? 그런 놈이 돈지를 여기서 해놓고, 그대로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놈들. 그 녀석에 다시 가기 위해서는 20204 패턴 이거를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보통 이것 또한 고래 대가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래 패턴이기도 한데 이 또한 고리 잡는 법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20204선 패턴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많이 안 드렸어요. 드릴 일이 별로 없었고 이 강의는 안 왔던 것 같아요. 그죠? 첫 강의, 첫 강의. 그래서 우리 제자님 꼭 이거를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 뭐랑 많이, 요거랑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20선은, 이게 20240선이 골드이 났다는 것은 60선이 2060을 같이 가죠? 그죠? 2060이 많이 설명드렸죠? 그죠? 여기에 이제 240선이 붙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요 패턴과 여기서 요 패턴. 그죠? 자 그럼 요것을 패턴 이미 공부가 돼 있잖아요. 항상 많이 올려드렸죠. 자 그럼 요거를 접목해서 이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2평 배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많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요거랑 요거랑 약간 틀린 점이 있어서 오늘 굳이 요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 첫 강의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몇 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차트를 보면은 아 저 봉을 봐야겠다 저 봉을 봐야겠다 와 저런 봉이 사무가라 말한 이 한마디로 이 고래의 이 고래 대가리잖아요 그죠? 고래 백가죽이 240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패턴에서 20240선 그리고 60240선 자 20240선 이게 뭡니까? 요거라고 했지 240선 그죠? 설명드렸죠? 그죠? 영상 보면 많이 나와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60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를
주가가 찍고서 60선 재돌파. 이게 좋겠죠. 그죠? 그죠?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찍고 온 놈이 훨씬 더, 최대 근사체로 다간 놈이 훨씬 더 점수를 주자. 나는 눈은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와우. 저거 꼭 알아둬야지. 사부는 빈 강의 안 해요. 제자리 알아야 될 팩트 강의만 하기 때문에, 아직도 송화가루가 엄청 날리네, 바람을 타고. 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아, 요게 실력콘토가 텐베고 가는 과정의 초입 구간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20, 요게, 그죠? 200선 깐 거예요, 200선. 요거는 60입니다. 자, 어차피 같은 맥락입니다. 요건 204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중기파동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요 자리가, 주가가 요 데드 구간이죠? 그죠? 여기는 역배 구간이죠? 역배 구간. 그죠? 근데 주가를 200선 올려놓고 주가 떨어뜨리죠. 그 사이에 얘는 올라오죠? 그래서 골든이 났죠? 여기서 골든이. 그죠? 요 상태에서, 204에 눌러주는 케이스 좋다. 됩니다. 요까지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제 강의 드린 204에서 5선 골든이 나오죠? 그죠? 돌파. 근데 요거는 뭡니까? 주가가 밀면 5선이 204에 데드가 나잖아요. 안 좋겠죠? 참, 요때에도 급합니다. 마음이. 요거를 204 단도로 하다가, 내려오는, 올라온, 여긴 20선이나 60선을 돌파를 해야지만이 이 골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파할 때 좀 강한 돈이 들어온 놈이 좋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면은, 요렇게. 자, 한번 크게 띄워볼게요. 자, 골든이 났죠. 주가는, 요거는 어떤 역할만 하냐면, 고래 대가리 역할인데, 요거는 골드를 내주는 역할. 2평의 배열에 대한 골드를 내주는 역할만 한 거고, 여기서 들었다 놓죠. 놓으면서, 여기 204이 터치하죠? 그죠? 터치하고, 얘는 올라와 있죠. 벌써. 그죠? 그럼 얘가 다시 가서 대박 골라야겠죠? 그죠? 20, 204선 패턴은 20선 대박구죠. 그죠? 20, 60 패턴은 60선 대박구가 나겠죠? 자, 여기서 대박구가 납니다. 그때 돈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런 봉들이 의지입니다. 의지. 얘를 끌어가겠다. 의지. 그러면서 지금 이게 방향이 여기서 올라왔죠? 계속 방향이 위죠? 60선에. 그죠? 이건 이게 방향이 위라는 것은 60선 불교라는 것은 주가 돌파시켰다는 얘기고 돌파. 그러면 얘는 이 위에서 놀겠다는 이걸 방향을 끌어야 되니까 위로 끌어야 되니까 그죠? 위로 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자, 요런 패턴에서 엄한 상승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요게 20, 240선, 60, 200 패턴인데요. 자, 여기서, 자, 요게 이제 그 당시가 1년 전인 것 같나요? 1년 전인가? 그죠? 요게 2023년 1월. 그죠? 2021년. 자, 요게 3,000원짜리가 10배가 있죠? 그죠? 요렇게 시작돼요. 항상 초입만 놓으려고 해요. 초입. 그죠? 수익 관점은 그렇습니다. 수익 관점은. 매매 관점은 고가 놀이 다 해야죠. 패턴 강의. 그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이거는 수익 관점은 초입을 노려라. 초입을 노릴 때는 패턴을 알아야 된다. 2평의 배열, 신궁 라인들의 골든 데드 배열,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그 초입에 놓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튼, 요 구간에서, 요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아, 얘 앞으로 이제 갈 일이 많겠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결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 골든 났잖아요, 요날. 그죠? 아까 말씀 골든 자리. 여기서 60선 돌파했죠? 그죠? 요 자리가 20, 200선 골든 패턴. 이 성공 유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요 20선을, 60선이 요 204이터 또는 200선을, 그죠? 200선. 깬 적, 데드를 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자, 여기 시작해서 결국은 얘는 계속 우상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엄청난 이 10배. 10배죠? 3,000원짜리가 3만원 됐으니까, 그죠? 10배, 텐비로. 걸린 시간은 1년, 그죠? 이때니까, 그죠? 뭐한 1년 2개월 됐겠다, 그냥.
뭐 미래의 고점은 아무도 모르죠. 이게 20배짜 알 수 없는 겁니다. 일단 10배는 갔다는 겁니다. 근데 얘도 1년에 이때만 해도 이제 주가가 들었다 놓을 때 아 쓰레기주라고 다시 또 원점 왔다고 안티도 많을 테고. 근데 이런 시기는 항상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시기도 있죠. 막 장난 아니죠, 그죠? 쓰레기주 쳐다도 안 보는 시기도 있고. 근데 결국은 어느 날 곁들면서 봄이 오고 깨구리가 깨어나면서 일어나는 경동천지냐? 경천지동이냐? 헷갈린다. 안 쓰던 사자성어라. 이런 게 이제 천지개벽을 하는 거죠. 환골탈태죠. 주식으로 보면 환골탈태. 이런 식의 구간입니다. 자, 또 다른 차트 한번 볼까요? 이거는 CCS입니다. CCS. 자, CCS가 2015년 차트인데,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주가가 올랐어요. 그죠? 주가가. 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데드 구간이잖아요? 그죠? 역배 구간. 자, 그러면 들었다 놓는 순간 얘는 골등이 나죠?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최대한 204일선 언덕까지. 그죠? 금방 슬립 구간까지 터치를 하고, 이때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얘가. 5선이, 이게 데드가 날 수, 5선이 204일선을 데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여기서 다시 가서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된다? 60선을 돌파하는 1년의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자, 요게 요봉입니다. 요봉. 이렇게 나오고 뭐 급하게 날라갔죠? 그죠? 요 자체를 뭡니까? 결국은 60선을 우상향시키겠다는 의지잖아요? 그죠? 뭐 이거 끝난 거지만. 그죠? 요 고점까지가 요거죠? 요거예요. 그죠? 이게 다 우상 여기서 60선이 내려온 게 원래 여기 꺾였지만 여기서 꺾였잖아? 근데 중요한 건 요 고점 어디입니까? 이 가는 우상향 중에 이미 주가는 고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꺾인 건 나중에 늦게 보는 거고, 이건 꺾인 거 확인하면 끝나는 거고, 그죠? 다른 시그널로 다 고점을 우리는 찾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서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300%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이 패턴에서. 이게 이제 CCI였고요. 어떤 요 한 번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까? 자, 그죠? 이런 식으로. 예, 느낌은 아시겠죠? 결국은, 요때 다 하죠? 그죠? 예, 그죠? 옥상 아부이 돌파. 그죠? 우주로 가는 창 돌파. 이거 다 하죠? 요거는 방향 타고. 요거는 패턴입니다. 패턴. 패턴에서 이 주식이 앞으로 요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감안할 수 있다. 아유, 막 입이 안 들어갑니다. 자, 최근에 또 CCS 또 볼게요. 옛날에도 그랬었잖아. 근데 최근에도 여기서 들었다 놨죠? 여기 이게 데드 구간이거든요? 요게 60선과 204일선 데드 구간입니다. 근데 요게 주가를 들었다 놨잖아요. 그냥 놓으면은, 놓으면 어떤, 요게 올라간 데서 골든, 그죠? 골든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주가가 여기까지 밀었죠? 되게 이상적으로 밀었죠? 여기까지 밀었잖아요? 그죠? 밀고 나서, 이 패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올라 보이지만은, 패턴적으로는 요게 뭡니까? 60선 재돌파죠? 그죠? 상한가니까 돈 들어온 거고. 그죠? 요게 뭡니까? 요걸 우상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걸 우상시키겠다. 그럼 주가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수일 만에 뭐 더블 이상이 나는 이런 200% 정도 오르는 현상이 나온 거죠. 뭐 ET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이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뭐 또 한번 볼까요?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대원전선 요즘 핫하죠. 전력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막 핫합니다. 생명전기 전력부터 재료 현대 일렉 뭐 다 핫하죠. LG부터 LS부터 핫한데 중요한 거는 패턴입니다. 패턴. 자, 대원전선우가 작년 1월입니다. 1년 전. 여기 뭐 아까 실리콘도 그 시절 같네요. 느낌에 같은 섹터도 아닌데 패턴은 같았다는 겁니다. 자, 대두구간이죠.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들었다 놓습니다. 그죠? 얘가 뭐라는 역할을, 고래 대가리면서 뭐라는 역할이다? 그죠? 60선 또는 20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당연히 하겠죠. 자, 그래서 골기 났죠. 자, 근데 얘가 내려온다고 했죠. 어디까지? 204선. 그죠? 언더나 금방까지 내려온다. 최대한 이 슬립 구간까지 내려오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거. 다시 가서 어떤, 여기서는 미리 선정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게 꺾여, 나란 좀 이게. 204일선은 5선이 대드나버리면 안 좋잖아. 어제 강했죠. 골든하는 게 좋다고. 반대죠, 이거는. 안 좋잖아. 그러면 한 세월 더 파야 됩니다. 그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것도 바닥에서만 지금 한 달 반을 기잖아. 의미 없어. 얘가 다시 가기 위해서는 이 패턴이 성공적인 작품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그죠? 60선을 강하게 뚫어야 된다. 요거 뚫쳐. 그죠? 이제 길만큼 비고 뚫쳐. 자, 뚫는 게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뚫고 이 60선 위에 있다는 것은 60선의 방향을 이 올라가던 방향을 계속 올리겠다는 위에 위로 돌리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근접할 요 구간, 요 구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야 60선의 방향이 계속 위조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급등주가 탄생이 됩니다. 요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렇게 날라갔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그죠? 요것도 5배, 500%짜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요게 데드잖아요, 데드. 들었다 놓으면서 한 달 반을 기고 여기서 60선 되돌파. 그죠? 하면서 60선 대빠꾸죠. 그죠? 요 옆에는 또 뭐가 있겠어? 20선 있겠죠? 그거는 뭡니까? 20, 200사이즈 패턴이죠. 그죠? 이게 되시죠? 무슨 말인지. 맞물리죠? 그죠? 왜냐, 요게 또 뭐가, 요게 있겠죠, 요게. 그죠? 2060 골든 패턴이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한 페이지를 꼭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눈높이가, 요거 하나라도, 여러분, 이것만 이해해도 똑같다, 이겁니다. 응? 똑같다. 그리고 20204 입선과 62선 위치가 좀 틀려요.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강의를 안 했었는데, 오늘, 첫 강의, 또 5월이기도 하고, 우리 제자님들께 또, 사부가 걷는 길이기 때문에, 아, 이것도 또 설명을 해주자. 아, 그래서, 떠들어 드립니다. 아, 자, 요겁니다. 요 자리 한 수가, 이런 식으로, 세월이 몇 개월 만에 500%가 탄생이 되는 현상입니다. 요 자리였던 거, 요 자리. 그죠? 요 패턴. 요 패턴에 나와요, 패턴. 그러니까, 매매를 잘하는 것은, 이 봉 하나에서, 뭐, 분봉 가지고 치고받고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만은, 주식을 잘하는 것은, 이런 걸 연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봉 안에서 단타를 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패턴을 연구해두면은, 이 롱런의 같은 세월을, 보낼 때, 이게 윗방향이냐, 내려가는 방향이냐, 아니면 횡보냐, 횡보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죠? 요 구간이냐,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좀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패턴을 공부하면 좋습니다. 요거는, 대원전선후가 이렇게 탄생이 됐고, 요거는 이제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 자, 가온전선 최근에 몇 달 만에 엄청나게 올랐죠. 300% 이상 올랐죠. 가온전선을 볼게요. 가온전선도 자, 여기서 20, 60, 200입니다. 200, 240, 200 뭐 같은데 요 패턴을 하려면 200선을 놓는 거 괜찮죠. 200선하고 300선 이렇게 놓는 거 괜찮습니다. 300선. 200선 빼고 200, 300선. 240, 300, 200, 300. 어차피, 그놈이 그놈들이 어차피 구간이야, 구간. 어차피 다 구간인데, 이 기법마다 미묘함이 있으면, 미묘함. 왜냐, 지금 60, 200, 240. 여기서 보면 데드가 난 거예요. 여기 데드가. 이거 보세요. 느껴져요? 여기서 지금 골든 났잖아요? 그죠? 골든 났는데, 여기서 갔어야 되죠? 그죠? 이제 보이죠? 갔어야 되죠? 근데 얘가, 요게 이탈되면 안 좋다고 했죠? 5선이 200선 게임 안 좋다고 했죠. 요게 세월이 좀 빠른 겁니다. 무슨 놈은 여기까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하고 해야 돼요. 골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요게 올라간 동안 얘는 내려왔고, 올라간 동안 다시 올라갔죠? 요게 골든이 난 겁니다.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그죠? 골든 난 구간. 요 골든. 요기서 났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이것처럼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240선 언더내지 최대한 슬립하게 있다가 내려오는 올라가는 이 골든 난 거니까 요 240선 이런 자리 요봉이며 요봉 요거 요 구간은 뭐 이걸 막 요 내려왔던 60선을 다시 올라가는 60선의 방향을 위로 하겠다는 거죠. 요 안에서도 지금 이거 굉장히 손절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이런 구간을 많이 주죠. 그죠? 요거는 이제 매매를 하면은 다치는 거고 그죠? 사면은 밀리고 사면 손절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패턴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갈 건데 라는 마음이 들죠. 그죠? 얘가 이거를 꺾기는 그러지 않는 한 그럼 들어가죠. 결국은 여기 라인이 다 있잖아요. 창공도 있고 그리고 얘 가려면 아 얘는 패턴은 성공적이고 여기서 이걸 기다리는 거죠. 우주로 가는 창문 돌파 옥상 돌파를 기다리는 옥상이래네. 옥상 아버지든 뭐 어쨌든 다 빅8 찜법이죠. 빅8
그죠? 십진법 위에 있는 이 여기서 시작이 돼서 그,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 여기서 만약에 우리 방향타 이 원봉 돌파 원봉 매매를 할 때 뒤안길을 돌아볼 때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죠? 아 예, 급등주가 될 수 있겠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패턴을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면 이것만 또 생각하지 말고 여태까지 배운 모든 종합해서 볼 때 연결적으로 생각하면 좀 약간 흐름이 좀 낫잖아요. 어제 요봉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기술이죠. 요것도 YC 최근에 YC 급등 나갔잖아요. 자 YC도 볼게요. 자 YC 같은 경우 여기서 골든 나갔죠? 들었다 놨죠? 그죠? 얘 올라갔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가면 지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동안에 얘가 이거 쌍골 냈단 말이에요. 쌍골 내니까 얘가 더 올라, 이격이 더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바로 내려오면 여기까지 붙이는 셈인데, 그리고 가면 좋잖아. 그래서 하나를 알려주면 그 패턴은 같은, 초식은 같은 거니까 좀 이해만 하면 돼요. 우리 쌍골, 여기 기간이 길면은 5파를 내잖아요. 5파. 그죠? 5파를 내면 얘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올 수가 있다고요. 그때는 이탈됐다가 바로 재돌파하는 게 이제 급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여튼 이런 게 있다 칩시다. 봤는데, 얘가 여기서 지금 하치세 다 한 거야. 그, 얘 올라가고 있죠. 아직 방향이. 그, 내려올 때 이걸 이탈하잖아. 이게 이격이 넓잖아. 그,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잖아. 그,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걸 기다리지만은 안 오잖아. 그러면 재돌파봉. 이런 봉이, 또 돈이 아까 중요했죠. 이런 돈이 그, 중요한 봉이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거를 만든 이후에 첫 번째 60선 이탈한 구간이잖아요. 요게. 그죠? 첫 번째. 그러고서 60선 재돌파. 요거죠. 요게, 패턴의 완성. 그러고 나서는 뭐, 어쨌든. 응? 엄청나게 날라가 버렸죠? 그죠? 요겁니다. 요거에 대한 것은 이렇게 봐도 내 새끼. 이 패턴으로 봐도 걸리고, 저 패턴으로 봐도 걸리고, 대박으로 봐도 걸리고. 그죠? RSI도 걸리고, CCI도 걸리고, 다 걸려요. 그죠? 붙여놓는 수잖아요. 뭐 이거 붙여놓는 수. 그죠? 기억하시죠? 이거 붙여놓는 수. 그죠? 이렇게 해서 걸리고, 다 계속 걸리는데, 패턴 개념으로. 이평에 대한, 그리고 십진법에 대한, 배열에 대한, 패턴에 대한 걸로도 이 자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급소, 급소봉이라고 하죠. 급소봉. 타점봉, 급소봉, 급소 구간. 타점 구간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좋다. 오늘 시험지 답 나오면 맥을 집어드리는 거니까. 글쎄요, 이거 대충 뿌려놓고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원포인트 시험에 답 나올 20240선, 아니, 60240선 패턴인데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답이 어딜까요? 그럼 여러분 다 그냥 4번 다 찍게끔 답을 다 주잖아요. 그죠? 똑같죠. 폴라이스에 제가 급등 나가죠? 그죠? 폴라이스에도 똑같은 패턴. 요날 말씀드렸죠? 자, 요것도 맥락이요. 여기서 지금 골드 났잖아요. 그죠? 골드니. 그죠? 났는데 여기까지 안 왔죠? 그죠? 안 오고 갔어요. 그죠? 요 자리가 뭡니까? 요 자리가. 뭐가 있을까요? 60선은 뭘 끼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식물라인에? 그죠? 옥상 끼고 있죠? 옥상. 옥상 재돌파, 옥상 돌파를 이제 또 보이시나요? 여기가 옥상이잖아요, 옥상. 그죠? 안 봐도, 그죠? 이 패턴의 60선이, 이건 이평조합으로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옥상이, 그러니까 옥상 돌파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옥상 이태도 옥상 재돌파죠. 그죠? 60선을 뚫었다는 것은, 60선 위에 빌딩과 옥상 있잖아요. 이걸 뚫었다는 것은, 결국 옥상을 뚫어야 간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평으로 본다면, 요거에 대한 패턴? 강입니다. 그래서 이탈됐죠? 처음 첫 이탈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오파라든가 쌍골 해버리면은 쌍골 해버리면 이게 이격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여기까지 잘 안 온다고. 그럼 이걸 이탈했을 때 첫 번째 이탈하고서 60선 재돌파는 그때 돈이 들어와야 되는 돈이. 그러면은 그거는 고래가 될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세방전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이죠? 자, 그죠? 여기도 한번 있었죠. 트릭이, 그죠? 요것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요렇게 다시, 요거 다시 또, 키스하고 다시 갔죠? 그죠? 자, 여기서 얼마나 날라가면, 그죠? 이런 게 이제 패턴입니다, 패턴. 자, 60선의 방향은? 이때 골든 이거 대등한 적이 없죠? 그럼 스윙건 아닙니다, 스윙건. 계속 가잖아요, 무상향으로. 자,
최근에 태고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들었다 놨죠? 그죠? 엄청난 상황까지 하네요. 그죠? 상, 그죠? 근데, 언제 그랬냐처럼 죽입니다. 자, 이거는 뭐라는 과정일까요? 골드 대가리인데, 이 역배 상태에 있는 60선, 20선을 골드를 만들죠. 자,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20선이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냥 여기는 뭐가 있어? 520 골든, 206 골든, 그리고 240선, 20 골든, 260 골든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것도 골든 나고서 첫 번에 물러졌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런 거 다 이쁩니다. 물러고 기다리는 거야. 얘는 올라가고 있잖아. 이거 뚫기만 해라. 뭐냐, 여기 세력이 확인됐잖아. 뚫기만 해라. 자, 그랬을 때, 약간 세력주죠. 딱 봐도. 흐름이 세력주죠. 자. 매집 해놓고 갈 때는 거리랑 없이 간다고 했어요. 매집 끝난 애들은. 그래서 거리랑 없는 게, 저기 매물인데, 아니야. 지도자 들고 있는 게 매물이야. 될 수가 없는 거라. 매물은 개나 소나 잡았을 때, 테마성에서는 매물이고, 이 재료 가지고 작업치는 세력들은 지가 다 물량을 들었다 놓고 매집을 하기 때문에, 갈 때는 이제 거리랑 없이 갑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털어먹을 때 거리랑 터쳐가면 털어먹죠. 자전 돌려가면서. 그죠? 자, 하여튼, 여기서, 요거죠? 이제 보이시죠? 아, 조봉이, 그죠? 자, 요거죠. 자, 여기서, 키스레드 언더슈팅, 그죠? 슬립한 자리. 요 구간을 마친 후에, 여기서 5선이 대드나면 골치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해야 돼요? 요 5선 골든 구간이라고 했죠? 그죠? 요런 구간이 좋다고 했죠? 그죠? 이건 세력적으로 우구순 했지만, 어쨌든 요런 구간이 어쨌든, 이래저래. 240선을, 또는 200선을, 5선 뚫은 구간.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그죠? 그리고, 요기서, 그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런데, 얘가 지금 이거 할지 다 하고 내려왔어. 그럼 여기서 어떤 패턴, 이때부터 어떤 패턴, 이어 영역, 영역을 적응시켜야 됩니다. 패턴 강의가. 패턴이. 그래서 여기도 저거, 요거, 그죠? 자, 요건 또 뭡니까? 그죠? 어떤 강의? 60선, 5선, 골든, 유형이죠? 끌어당김 유형. 그죠? 요렇게 계속 하죠? 어쨌든 요 패턴이 요 자리입니다. 요렇게 하고 나서, 뭐, 한두 달 사이로, 5만 또, 더블, 그죠? 더블을 주는 회사. 자, 요거는, 최근,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입니다. 자, 요거 똑같죠? 데드 구간이죠? 무슨 데드? 이거 데드 구간이죠? 데드를 하기 위해서는 200선 뚫어야 되죠? 들었다 놓는다고 했어요. 들었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죠? 골드 났어요. 자, 그러고서, 키스했죠? 240선을. 그죠? 키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1차 관문이에요. 1차 관문.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얘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가기 위해서는 다시 뭐냐면, 요거를 슬립하게, 이격이 작은 자리에서 60선 뚫어야 된대요. 요런 구간에, 급등주는 한 번에 뚫고 막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비인기 종목은, 뚫어놓고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그 구간을 좀, 시간을 줘요. 얘는 방향이잖아. 요 아래가 요렇게 가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요 패턴을 알아야 된대요, 패턴. 그러면, 결국은 무상에 간다니까. 자, 요런 거는 얘가 또, 최근에. 그죠? 최근에 그 TSE 급등주죠? 얘기하죠. 여기서, 기억나시죠? 그죠? 첫 번째 60도 이탈 후에 다시 대립하죠? 그죠? 여기서 날아갔잖아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들었다 놓으면서 골든 났죠? 골든 났죠? 요거죠? 요, 200선 슬립이라든가 언더슈팅이 난 다음에 슬립. 최대한 붙여놓은 자에서 요거서 조심하라.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요거죠? 골든, 그죠? 요번에서 스타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올랐을 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다 안 준다. 첫 번째 6선 이탈한 구에서 재돌파하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구가. 돈이 들어온 구.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근 성우전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사 패턴이기 때문에 성우전자. 자, 성우전자. 이건 최근 종목입니다. 최근 종목. 자, 이게 성우전자입니다. 자, 성우전자가, 그죠? 성우전자. 여기, 데드죠? 그죠? 여기서 갔다가 못 갔죠? 그죠? 그럼 조심해야겠죠? 자, 골든입니다. 5선이. 5선 데드 났죠? 안 좋죠? 여기 뭐가 있을까, 여기에? 그죠? 520 데드가 있겠죠? 520 데드 맞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튼 이 패턴 한번 해먹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 다시 데드죠? 그죠? 데드 구간입니다. 주가를 올렸다 놓으니까 골든 났어요. 자, 골든, 여기 골든 나버리네. 와, 골든 나버리네. 그죠? 보이시죠? 놓으니까 골든 나면 골든 났죠? 그죠? 자, 슬립하게 원하는 목표가 딱 왔죠. 그죠? 그러고 나가는 60선 돌파봉. 그죠? 이게 첫 번째 돌파봉이죠.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20선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요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아, 요거 괜찮겠는데, 그때 돈이 좀 들어야겠죠? 자, 요게 성우전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도 엄청난 저기 서울대 갈 준비, 시험 준비를, 그죠? 어? 딱, 어떻게, 정답을 하나 또 배운 느낌이죠? 그죠? 예, 100% 정답이 없어요. 아까 말한 초식이, 초식을 알고 그 원리를 공부해가지고 기법화 시키고, 근데 차트마다 똑같은 그림은 없어요. 그냥, 그냥 매일만 뉴스가 틀리기 때문에 시장 뉴스가 돌아가는 게 싸가지없게 돌아가니까. 똑같은 거 없는데 그 패턴은 거의 맞다는 겁니다. 유사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우리는 한 패턴을 외워주는 게 아니라 그 패턴 외에 작은 미묘한 변화들이 이 바둑판에 똑같은 바둑판이 없듯이 그러나 보이는 집을 만들어가는 포석은 비슷하잖아요.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패턴을 만들었을 때 단지 그 중에서 미묘한 변화만 유사만 줄 뿐이지 결국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부가 말한 그런 기술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력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응? 딱 걸린 거지, 항상. 항상 딱 걸린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사부는 이런 걸, 그냥 기술 강의를 계속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워낙 많이 해드렸고, 그래서 좀 더, 워낙 이미 신공라인들 까시고 보시니까, 이런 게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2평. 우리 2평 강의가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2평 강의. 패턴 강의. 그래서 근데 요거는 업로드 안 시킬 거, 아, 업로드 36분이다. 어따나, 씨. 업로드 해야 되나? 일단, 제자님들한테, 이게 첫 강의이기 때문에, 제자님들만 드리고 싶은데, 업로드 해보고 안 되면은, 저기 먼저, 업로드 하고, 어쨌든 이해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이해만 하면 되니까. 여튼, 이렇습니다.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제 들려온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바람이 많이 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불기 중에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함께 하실 분, 공부하시고, 주식 잘하시고, 그리고 주식 성장하실 분, 하늘 배우로 제대로 배워야죠. 그죠? 매매는,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는 여러분들 엔터 치는 입장이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은, 이 큰 틀이고 작은 틀이고 그건 다, 싸보고 막골 다 잡아서 좋은 집 만들려고 막골 다 잡아주잖아요. 감사합니다.